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이제 머리를 기르실 거예요. 기르는 과정이시기 때문에 제가 약간 레이어드 커트로 쳤고요. 그 다음에 약간 밑에는, 그러니까 위에는 볼륨을 하고 싶어 하시고 밑에는 웨이브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10분 방치해서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하니까 곱슬이세요. 곱슬이신데다가 또 염색도 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머리가 데미지가 커요. 손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카는 점처리 없이 할 수 있는 연화 방법이 있어요. 자, 손상은 많아요. 많지만 저는 피카에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를 세 펌프 넣어서 이렇게 해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C2는 건강모예요. 피카에서는 건강모거든요. 건강모를 제가 지금 손상이 많은 머리에 전처리 없이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컬테스트 때 해보니까요, 네, 약간 늘어지죠? 약간 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곱슬이에요. 손상은 있지만 곱슬이라서 피카의 C1, 네, pH 9.5짜리죠. 거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이렇게 믹스했어요. 그래서 피카에 미친 연화라고 해서 아무리 손상이 있어도 조금 더 깊은 연화를 봐야 열펌에 있어서 정확한 웨이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전에 도포했던 이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반짝반짝반짝하죠? 예,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네, 지금 트리플 연화 후에 리페어 크린이라 그래서 폴리 휠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린까지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피카의 그 깊은 연화, 자, 물구나미 서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쓰시면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연화가 잘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한 후에 피카는 더블로 뿌리를 살려요. 장점이겠죠. 자, 13mm 온도는 140도예요 자, 이 상태에서 수분 건조하시고, 네, 이렇게 3초, 네, 뜸을 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러브가 45도죠? 45도에서 3초, 90도에서 3초. 그래서 이렇게 빼셔도 13mm로 뿌리는 많이 살아요. 하지만 피카의 장점이겠죠? 17mm로 그대로 이 판넬 들어서 온도는 160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한번. 45도. 자, 90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겠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우측 판넬 먼저 하는데 지금은 약간 컬을 조금 강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세 판넬로 나눠서 와인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19mm를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네. 자, 그대로 와인딩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길다 보니까, 네,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손상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끄시면, 이제 손잡이는 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론 기계는 꺼지고, 연예인 펌기만 덮개 아이롱만 고온으로 하고 있어요. 자, 아이롱 자체의 온도는 저온이 되겠죠. 손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용이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벌써 다 건조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뺐다가 놓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끝까지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여기서 와인딩 들어갈게요. 머리를, 모발을 이렇게 고객님께서 기르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그냥 조금 컬이 강한 걸 하겠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 손잡이 여기 있죠?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그대로 저는 모발이 짧으니까 바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자, 아이롱 기계는 이제 저온이 되겠죠? 연예인 덮개는요, 180도예요. 그래서 고온이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컬이 경화도 안 되면서 타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예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은 제가 22mm로 할게요. 자, 디자인은 원장님들이 마음대로 선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 뜸 정도. 그래서 지금 모발 끝은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와인딩 하시고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 여기를 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이제 얘는 아이롱은 저온이 되겠죠? 덮개 아이롱의 고온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피카의 장점이겠죠? 손상이 있으면 원장님들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카의 연예인 펌개를 가지고 이렇게 롱 아이롱을 가지고 하시면 와우, 윤기 엄청 많이 올라오죠?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네, 첫 번째 판넬이에요. 19mm. 자, 이 상태에서 또, 네, 이렇게 한 뜸 정도 날아간 다음에 수분이 건조된 다음에, 자, 이렇게 천천히 돌리시면, 네, 와인딩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덮으시고요. 이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꺼주세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자, 돌돌돌. 손상이 이렇게 심한 머리는 아이롱을 끄시고요. 덮개 아이롱만 활용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겠죠? 네. 편해요. 그러니까 손상이 있어도, 피카이롱 아이롱으로 할 수 있고, 건강모도 롱 아이롱으로 할 수 있고, 왜요? 네, 덮개 아이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 좌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그래서 너무 잘 어울려 보죠? 연화가 잘 되면, 네, 아이롱 하는 게 쉬워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여기를 꺼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우리가 손상이 있으면 원장님들, 모발이 탈까봐, 경화될까봐 겁나시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하시면, 아무 이상 없어요.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를 이렇게 활용하셔서, 예, 이 아이롱은 끄는 거예요. 전원을 중간에 그리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은 22mm예요.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이렇게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이롱 덮개를 딱 연예인 덮개를 덮어준 다음에 버튼을 꺼주세요. 자, 꺼주시면, 자, 지금부터 저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돌돌돌. 오,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자, 아이롱 기계는 지금 전원을 껐기 때문에 저온이 되겠죠. 덮개 아이롱은 제가 지금 180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온과 저온을 활용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첫 번째 판넬입니다. 네, 첫 번째 판넬은, 자, 모발이 가늘면서 손상이 있다 보니까 수분이 거의 건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분 조절을 피카에 폴리로 하고 있어요. 폴리를 이렇게 가볍게 분사해 주세요. 폴리는 수분 단백질이면서 컬에 이렇게 강화력이 있어요. 컬을 탄력 있는 컬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19mm 여기는 조금 짧아서 제가 그냥 와인딩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개 아이롱 활용 안 하고 아이롱만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자, 네. 여기서 끄뜸이에요. 끄뜸을 들여주신 다음에,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 19mm 아이롱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를 누르신 다음에 얘 버튼을 꺼주세요. 그럼 저온이 되겠죠? 지금 중간에 끄는 이유는 고객님의 모발이 끝에는 손상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아이롱을 하다 보면 경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방지를 위해서 저온과 덮개 아이롱의 연예인 펌기를 고온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건조됐네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세 번째 판넬도 저는 디자인을 19mm로 할게요. 자, 조금 한뜸 들으신 다음에, 자, 모발이 끝이 어떻게 돼요? 예, 손상이 있어서, 자, 끝까지 다 들어가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 버튼을 이렇게 꺼주세요. 그 다음에, 네, 저온과 고온의 이제 궁합이겠죠? 네,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겁 없이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손상 머리도 충분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네,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네 번째 판넬, 자, 22mm예요.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살짝 해주시고요. 네, 여기서 22mm예요. 자, 기다려주세요. 한뜸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 자, 이렇게 와인딩 했을 때 무리 없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를 딱 덮어주시고요. 여기 손잡이를 이렇게 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온이 되겠죠? 아이롱은, 덮개 아이롱은 고온이고. 자, 이 상태에서 원장님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이제 아이롱이 많이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우리 피카의 덮개 아이롱 너무 효자 매뉴얼이에요. 네. 자, 벌써 다 된 것 같아요. 윤기 쫙 올라오죠? 네, 곱슬머리인데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면서 다려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예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에 열한 개. 그래서 와인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서 저희 리페어 크린이라 그러죠. 폴리 휠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크리닉까지 해서 나왔습니다. 보시면 뿌리도 많이 살아있고요. 또 웨이브도 잘 걸렸습니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네, 또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예쁘죠? 예쁘네요.
잘 나왔네요. 네. 만드리도, 원만들도 뿌듯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고. 굉장히 예쁘죠? 잘, 네, 귀여운 컨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발을 기르면서 밋밋하게 기르는 것보단 약간의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기르신다면 또 지루하지 않고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마무리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